안녕하세요. 외주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서울에서 연습을 하기로 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이쪽인데? 거기 아닌데? 서울에서 헬스할 때 일로 많이 와요. 근데 제 연습이 보통 평상시 때랑 시합 때 연습 루틴이 똑같아요. 그냥 클럽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다 똑같아서 58도로 치고 피칭 치고 9번 치고 8번 치고 바로 드라이버 갔다가 드라이버 우드 이렇게 차례차례 내려와서 연습 끝. 다른 프로님들 찍은 거 보니까 집에서부터 촬영하던데 브이로그를. 그 영상 보자마자 난 안 돼! 집은 절대 안 돼. 궁금해하시겠다. 이렇게 짧은 데에서 연습하는 이유. 거리가 3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면 어쨌든 공이 날아가는 구질은 선수들이 다 아니까 그래도 너무 길면 끝까지 봐야 되면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아서 되게 짧은 거리에서 연습하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다 똑바로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저는 알지만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 여기가 스윙이 나와서 좋아.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나와야 될 부분 다 나와서 아무래도 저희는 시합을 계속 뛰니까 볼 출발을 좀 많이 신경 쓰면서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출발이 잘 돼야 결과가 좋으니까 그걸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저는 드라이버는 잡자마자 세게 치는 걸 추천하진 않아요. 이렇게 그냥 조금 한 60% 70% 이렇게 툭툭 치시면서 이제 타이밍을 잡고 그리고 나서 조금 어느 타이밍 왔다 싶으면 그때 좀 풀스윙으로 가는 걸 추천해요. 드라이브 잡으시면 엄청 세게 치시려 하잖아요. 아마추어분들 톡톡 치면서 타이밍 잡고 근데 오늘 원래 이온 말고 이거보다 조금 진한 베이지색 입고 올라 했는데 못 찾겠어서 그거 보내주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바지인데 그래서 저번 주 촬영할 때 그거 입고 찍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라졌어. 요번에 나온 옷들 좋은데? 바지. 네. 맨날 흰색 검은색만 입다가 베이지 입으니까 캐디가 놀랐어요. 무슨 일이냐고, 새로운 옷이냐고. 팬분들도 되게 좋아해요. 새로운 색깔 옷을 입어서. 아, 이거 잘 맞았어. 공에 있는 딤플이 여기 계속 까이니까. 계속 맞으니까. 그럼, 솔직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계속 이동이 많으니까 다 시차가 다르니까 그것만 잘 적응해도 완전 땡큐. 저는 잠이 되게 중요해요. 이제 헬스를 하러 네, 가볼 겁니다. 가시지요. 힘이 다 빠졌어. 헬스 못할 것 같아. 여기 이런 것도 있어요. 어디 쓰는 거예요? 배터리. 아, 무겁다. 다 합쳐. 6. 자, 두 개만 더. 1세트. 몸 풀렸어. 나 105 레슨 받았잖아. 자, 호흡 들이마시고 들어. 하나, 둘, 업. 자, 다시 들이마시고. 그렇지. 아, 힘들어. 참고로 전 한 세트 끝나면 이렇게 그냥 도망와요.
이게 되게 좋대. 아침에 우리 맨날 몸 푸는 거 있잖아, 이거. 이 밴드를 껴서 여기 이렇게 껴요. 계속 이렇게 텐션 유지하고. 힘들잖아. 이렇게 껴가지고 사이드로. 여기 텐션 계속 유지하고. 되게 좋아요. 이것도 되게 좋아요. 네, 여기까지. 셋. 넷. 다섯. 이거 한번 경험해 보실 분. 어때요? 왜 도망가세요? 한 번만 해보실래요? 안 해보셨죠? 나도 완전 일반인이었지. 진짜 근육이 영. 여기 봐봐. 하나 밀어줘. 저는 아니 몸을 보여줄 수 없잖아. 여기 광배. 저는 광배 운동이 잘 먹어요. 이쪽이 이것 때문에 더 등이 넓어졌어요. 여기 운동 잘 먹어서. 자랑하는 건 상체 쪽. 안녕히 계세요. 오늘 시즌 시작하기 전에 우승을 하는 게 목표인데 아직까지 찬스는 많았지만 하지 못해서 우승을 그래도 한 번 하는 게 제일 가장 단기 목표인 것 같고 저보다 지금 랭킹 높은 선수가 많으니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잡는 게 최종 목표인 것 같아요. 신경 쓰는 부분이요? 저는 우선은 화려한 색깔을 잘 안 입어서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해서 네, 근데 올해 나온 색상들이 다 딱 제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올해 조금 새로운 색상을 좀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 좀 더 칭찬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운동선수다 보니까 기능적인 옷을 좀 많이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너무 점점 발전되는 게 너무 보여서 옷 입을 때마다 너무 편하고 수영할 때 너무 편하고 해서 그런 부분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우선 매년 이렇게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네, 운동하고 연습했으니까 끝까지 시즌 끝날 때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이쁜 옷 입으면서 라운드 나가면서 네, 베스트 스코어를 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